조선 제22대 임금 정조에게는 총 4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조의 두 번째 후궁이었던 화빈 윤 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빈 윤 씨는 1780년 정조 4년에 정식적인 간택의 절차를 통해 무품빈으로 간택후궁에 책봉되었습니다. 무품빈이란 조선시대 후기부터 등장한 특수한 후궁 품계인데요. 무품빈은 정일품빈보다는 더 높으면서 무품인 왕비보다는 낮은 중간 단계의 품계였습니다. 조선시대 무품빈의 후궁은 총 4명으로 그중 3명이 정조의 간택후궁들이었는데요. 바로 숙창궁 원빈 홍씨와 경수궁 화빈 윤씨, 가순궁 수빈 박씨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조선 제24대 국왕 헌종의 후궁이었던 순화궁 경빈 김씨가 있습니다. 화빈 윤씨는 정조의 정비인 효의왕후 김씨가 후사를 생산하지 못하자 왕실의 후사를 잇기 위해 두 번째 간택후궁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간택후궁이었던 원빈 홍씨는 입궁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 자녀가 없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조 4년인 1780년 3월 10일, 16세의 화빈 윤 씨가 후궁으로 책봉되었을 때 정조의 나이는 29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례는 1780년 3월 12일 자경전에서 행해졌습니다. 황윤석의 이재난고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요. 이번 새 간택에 영릉의 령으로 있는 윤창륜의 딸이 나갔다. 재작년에는 원빈 홍씨의 의대를 명나라의 예에 따라 황기비의 예를 따랐다. 다만 이번에는 조선의 예법에 따라 내명부 정일품 빈의 예법으로 거행했다. 원빈 홍씨보다는 다소 간소한 대우였지만 그래도 화빈 윤씨는 일반 정일품 빈의 대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화빈 윤 씨는 왕실의 후사를 잇기 위해 간택된 후궁이었지만 끝끝내 단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했는데요. 대신 상상임신에 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이재난고에 전해집니다. 정조 5년인 1781년 1월 17일 화빈 윤 씨가 임신하여 산실청을 설치했으나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1781년 11월 2일에도 여전히 화빈 윤 씨의 출산을 기다린다는 기록만 있을 뿐 출산은 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정조는 해산달이나 당일이 되어서야 산실청을 세우도록 했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당일에서 10개월이나 훨씬 더 지나고도 출산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1786년에는 무효세자가 당시 유행하던 홍역으로 요절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몇 개월 뒤에는 세자의 친모였던 의빈성 씨마저 만삭의 몸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화빈 윤 씨가 그 외척인 조시위와 함께 의빈성 씨를 저주하고 독살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황윤석의 이재난고에 의하면 의빈이 이렇게 사망한 것은 화빈 윤 씨가 독을 쓴 것이라고 하여 화빈 윤 씨에게 심히 죄를 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화빈 윤 씨는 중궁 효의왕후를 분수에 지나치게 질투했고 의빈성 씨를 큰소리로 부르짖으며 저주했다. 이로 인하여 죄를 얻었고 대궐 안에 엄히 가뒀다. 의논하여 대궐에 방을 내렸다. 화빈 윤 씨는 정조의 후궁들 중 유일한 승훈 후궁이었던 의빈성 씨와의 관계가 특히 최악이었는데요. 화빈이 의빈을 일방적으로 매우 시기 질투했습니다. 실제 정조는 화빈과 의빈에게 대하는 태도가 매우 달랐는데요. 정조가 화빈이 참여한 후궁 간택은 주저했지만 당시 궁녀였던 의빈에게는 자의적으로 승인을 내렸으니 화빈은 의빈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자격지심마저 느끼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후에도 의빈성 씨는 정조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약 6년 동안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최소 3번에서 이재난고에 의하면 최대 5번까지 줄줄이 회임을 했고 후일 무효세자로 책봉되는 왕자까지 생산해냈는데요. 하지만 화빈은 상상임신으로 왕실에 실망감만 주었으니 더욱더 둘의 처지가 비교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화빈의 위치가 애매해졌을 시기에는
의빈이 사실은 방중술을 써서 왕자를 낳았다는 소문이 지겹게 떠돌았는데요. 이는 화빈이 의빈을 모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고,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돌 정도로 화빈은 의빈을 극도로 싫어했고, 그 이야기가 이미 세간에 알려질 정도로 화빈의 투기가 극심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화빈의 외척인 조시위는 임금의 외척을 자칭하면서 조정의 일을 멋대로 좌지우지하려 했고, 무녀세자의 출생 후에도 호칭을 정하는 일을 그렇게 서두를 것 없다라고 발언하는 등 방자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화빈의 산실청이 30개월 이상 지속된 것과 함께 맞물려 정조 11년인 1787년 1월 12일 조시위는 제주도로 귀향을 갔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자 화빈은 목이 쉬도록 울면서 의빈성 씨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의빈성 씨가 사망한 후에 왕실에서는 새로운 간택 후궁인 수빈 박 씨를 들이게 되는데요. 수빈 박 씨가 입궁했을 때 화빈 윤 씨의 나이는 아직 23살로 한창 임신을 할 수 있을 나이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 후궁을 간택한 것이었습니다. 추측하건대 화빈이 그간의 행적과 시기 질투로 인해 정조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눈밖에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화빈 윤 씨의 활동은 60세에 사망할 때까지 찾을 수 없는데요. 실록에도 일체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시어머니 혜경궁 홍 씨가 쓴 한종록에서도 정조의 다른 후궁들인 의빈, 원빈, 수빈만 언급되고 화빈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의 두 번째 간택 후궁이었던 무품빈, 화빈 윤 씨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의빈성 씨를 향한 지나친 투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망가뜨린 어리석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